작을 피고 있는데 배짱이 왔네요. 아이가나한테 장비를 다쳤습니다. 클로가 나무를 쓰려고요. 저녁에 대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장의 25시입니다. 오늘 추궁이라 그러네요. 해걸음입니다. 오늘도 캠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반려식물, 희등 반려식물 흑법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흑법사라 이게 정해적인 냄새가 좀 나죠. 식물인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무슨 이 맹맹한 것도 아닌데. 그랬든 간에 흑법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길초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깊이 예수의 것이라도 관계 다른데 이 가시 때문에 그렇겠죠. 의미 부여한 건데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간에 요 휴대용 반려식물 요 제품은 흑법사입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비싼 건 천천만 필입니다, 이게. 흑법사. 잘 보이잖아. 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휴대용을 하시죠.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이죠. 흑법사입니다. 흑법사. 통 아래에는 반딧불 돌이 들어가 있어요. 밤에 비칩니다. 전에 가지고 길이죠. 철솔 모양이네. 아닙니다. 내일 아침 철솔 거예요. 일주일마다 바람은 아무 쉬네. 네. 내일 아침을 위해서 보일러 동파이프 계란구이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숯통에 데운 물을 제트펑크 실내 온수로 들어오기 전에 6파이 동파이프 보시면 지금 그 스프링처럼 감겨 있는 거죠. 그 안에 계란은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4개를 넣고 호일을 감아두면 아침에는 밤새 그 계란이 익습니다. 아침에 맛있는 계란이 되죠. 기대하세요. 이번 캠핑에서는 함락된 토시 여사입니다. 이 책이 전쟁의 폭력성이 여성이 어느 만큼 유린시키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참 보기 드문 책입니다. 전쟁에서 여성의 피해를 사실 그대로 일기를 쓴 책은 거의 없어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반부에 1945년 4월 20일에서 6월까지 쓴 익명의 여성이 쓴 일기입니다. 연합군 즉 러시아군입니다. 베를린 강간 사건의 일면을 다룬 일기입니다. 전후 상처를 보듬을 여력이 없었던 독일에서는요, 2002년에 되었어야 출간됩니다. 이 책, 일기의 작성자는요, 마르틴 힐러스로 알려졌어요. 전쟁견 중에 사진 기자로 일을 합니다. 2001년 90세로 사망합니다. 일기의 배경 도시는 베를린입니다. 이 당시에 약 11만 명가량이 강간을 당합니다. 당시 전쟁 발발 중에 베를린은
인간의 약 한 270만 추정되네요. 여성이 한 200만 정도 됩니다. 18세 이상 30세 미만 남성이 한 10만 미만입니다. 베를린은 전쟁 발발 6년간 여성만의 도시였죠.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여성이 아니면 붉은 점령군의 러시아군입니다. 붉은 군대의 독일 전체의 강간 사건은 약 한 50만 명, 최대 100만까지 추산을 합니다. 이 일기 배경이 된 베를린은 약 한 12만 명 정도 강간을 당했다고 해요. 이 텍스트에 제가 글을 좀 옮겨볼게요. 지금 내가 이토록 비참한 것은 그지 자체 때문이 아니다. 내 의지에 반해 내 몸이 능력당하고 있는데도 살기 위해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제압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지도자와 독재자는 국민의 제약입니다. 제약. 동파이프 안에 계란 익었겠죠? 네, 볼라도로 갑니다. 까지는데 오늘 전 안 까지네. 이겼죠? 예. 아, 시키겠어. 이 삶은 계란하고 달라요, 또 이거는.
삶은 계란보다 맛이 좋습니다. 이 똥파이프에서 삶은 계란. 아침에 이슬 먹으면 혈행 빨래시고. 예, 끝났습니다. 철수합니다. 휴대용 발레시모노 캠핑다리 남자 끝났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